아이쿠, 꼰대 아이쿠입니다. 오늘도 그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반 전에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공교롭게도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화천대유의 현장 한복판 대장동을 제가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. 그 시끄러운 화천대유의 한복판을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갑니다.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? 요새 화천대유 사건이 터져서 국민들 마음도 뒤숭생숭하고 여러 가지 우울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근데 마침 제가 그 대장동에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스타트업을 시작한 그 대장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울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또 한마디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화천대유의 현장의 한복판인 그 대장동에서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 저 입장에서 이번에 이 화천대유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뭘 하고 있나? 나는 누구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.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시도해보는 용기, 그 용기가 살아있는 정신, 뭐 그게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뭐 모든 일들은 실패할 수 있겠죠. 준비를 잘한 것도 실패할 수 있고 준비를 못한 것도 실패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을 이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씁쓸한 생각이 드는, 그래서 정말 좋은 인재, 대단한 분들이 그 기업가 정신을 어디 잊어버린 채 그냥 돈을 쫓아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듯한 그런 추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누구인지, 저는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 가지는 그 과정은 일종의 호기심 과정.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떨까? 또 저게 저렇게 되면 어떨까? 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상력에 의해서 기업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. 근데 요번에 일어난 화천대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에 의해서 기업 활동이 시작된 게 아니라 잘 짜여진 인맥, 잘 짜여진 조건, 잘 짜여진 각본,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제가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? 정말 어마어마한 박탈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쨌든 제 경우에는 그렇게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잘 구상해서 찬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상상력에 의한 가상현실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기회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거죠. 근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자세가 이럴 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찬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.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.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거나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.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확신을 찾아서 제 스스로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연구하게 되겠죠.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종의 고수가 되기 위한
러닝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. 제 나름대로는 고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일부는 고수로 인정받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. 근데 요번 이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 고수 위에 도사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찹찹한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정말로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이 되는 정말 우울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스타트업을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죠. 챌린지라는 것은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소비자나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어마어마하게 좋은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려운 일에 도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도전 정신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. 제가 늘 말하는 용기. 이 용기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.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한 것이죠. 근데 사실 대장동에서 제가 이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걸 풀고 있는 과중에 이번 이 화천대유 사건이 터지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내가 정말 떳떳한 사람일까? 나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일까?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돈을 쫓아서 그렇게 몰려다니는 일부의 기업가들과 식자들 그리고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?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?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이 코로나와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치유해주는 시간의 치유력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.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는데 지나가면서 또 새롭게 치유하고 또 새로운 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또 유쾌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회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천대유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쓰라린 우리들의 실패담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두권을 졸라매고 스타트업에 집중할까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온데아이쿠였습니다.